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에 지혜와 설령의 충만함이 그대로 가시길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철저하게 기독교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무섭게 여기며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던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걸 이제 어떤 친척이 어떤 사람이 자기 친척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만난 체험을 이야기한 건데, 이 사람은 두 개의 회사를 경영하면서 별 부족함이 없이 아주 부유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머리에 심한 통증을 느끼고 나서 이상한 마시고 병원에 갔더니 이 머릿속에 뇌종양만한 탁구만한 큰 뇌종양이 있게 돼가지고 이제 말기라는 것을 판정받게 됩니다. 소생의 희망이 거의 없었고, 또 그래서 아직 죽음이란 것을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는데 죽게 되었다는 말 앞에서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수술 날짜를 정한 이틀 전에 토요일 저녁에 한 전도자가 와서 전도를 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하는 그 전도의 메시지를 듣고 나서 메시지를 마음에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였더니 놀라운 역사가 그 밤에 일어나게 됩니다. 마음에 편안함이 찾아오고 또 머리에 통증이 보고 무엇인가 자기 안에 좀 변화가 있다는 것을 직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제 월요일 아침 수술 받기 전에 가서 의사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한 번만 더 검사를 해봅시다. 내가 좀 이상하게 좀 몸에 변화가 있는 것 같다고. 그래서 이제 수술 전에 검은살 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그냥 병이 그냥 다 나아버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역사가 일어나자마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다 나아버린 역사.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은 하나님의 그대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고, 이제 10여 년이 훨씬 더 오랜 기간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간증의 글을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걸 보지 못하는 겁니다. 원하기는 우리 하늘의 교회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그 역사를 볼 줄 믿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곳에 역사하시고 내 인생에 역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일평생 보고 주님 나라 가기로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삶을 사시면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모습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본문은 초대교회 처음으로 일곱 지사를 뽑아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말씀을 보니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제자였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많이 행하였습니다. 원하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민간에 큰 기사와 표적을 많이 행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감동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겁니다. 이 스데반이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일곱 집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집사가 보통 직분이 아닌 줄 믿습니다. 집사만 되어도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직분이 그냥 받는 게 아닙니다. 스데반이 아무튼 안수를 받고 기름부음 받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냥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많이 행하는 겁니다. 기도의 집에 병자가 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자유민에 속한 유대인들, 쉽게 말하면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밖에서 이렇게 예루살렘을 만들어 왔다 갔다 하는 그 자유민에 속한 유대인들과 함께 논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복음을 전했더니 어떻게 예수가 메시아냐, 이 논쟁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유대인들이 말의 논리로서 스데반을 이겨보고자 하지만 성령의 지혜로 충만한 스데반을 도무지 이겨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돈으로 매수합니다. 그리고 거짓 증거자를 세워서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한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라고 증언하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과 장로와 또 서기관들을 총동시켜 잡아서 산헤드린 공의의 법정에 세우게 됩니다. 많은 거짓된 말로서 스데반을 죄인으로 만들어갔지만 본문의 말씀은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이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참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야 하며 그리고 충만의 역사가 삶의 권능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 라고 사도행전 본문의 말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 앞에서 고심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현실은 이 역사를 나타내기 너무 역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테반처럼 삶의 권능이 나타나야 되고 메시아를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실적으로는 그게 잘 보여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심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여러분 은혜와 권능에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리고 왜 그리스도인들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권능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문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살피고자 합니다. 첫째로 보니까 은혜와 권능의 삶은 지혜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때 가능하게 됩니다. 따라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령 충만하면 권능이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10절 말씀 보니까 스테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에게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이 인간의 지성 위에, 지혜 위에 임하면 완전하게 될 줄 있습니다. 지혜는 한계가 있는데 성령이 임하면 놀라운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 사람인 아담은 원래 완전한 존재였습니다. 그는 이성과 지성과 의지는 모두 완전한 상태였습니다. 모든 것들이 이성에 의해서 잘 조절되었습니다. 그리고 통찰력이 있었고 하나님의 형상을 다룬 모습대로 그의 모든 능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능력을 대해서 하나님과 이야기하는데 전혀 뭐 장애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이야기했습니다. 바로바로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그대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권을 받아서 세상의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랬더니 아담의 이성이 찌그러지고 지성이 한계를 갖게 되었으며 감정과 의지는 망가져서 도무지 이성의 통제를 받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상태에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감정이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생각하지 마라! 생각이 계속되는 겁니다. 미워하지 마라! 미워하게 되는 겁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어느 순간 거짓말하게 되는 겁니다. 통제가 되죠. 근데 원래 사람은 이성에 의해서 내 감정과 의지와 나머지 모든 것들이 오감이 다 통제되는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그러진 거예요. 망가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의 강력한 파괴력이라고 합니다. 죄가 들어오면 모든 것이 어그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했고 이성은 직감이 점점 어두워져서 즉시 알지 못했습니다. 원래 이성은 직관이거든요. 그냥 아는 겁니다. 보면 아 이것이 옳은 것이구나 이것이 잘못된 것이구나 판단이 돼야 되는데 이 죄가 그냥 이성을 어그러뜨렸기 때문에 도무지 이게 오리무중에서 이게 맞는 것인지 틀린 것인지 판단되지 않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리를 아는 지혜의 문도 닫히게 되었습니다. 범죄 이후에 아담은 원시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주 원시적인 무엇을 어떻게 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할지 모르는 그런 존재로서 아주 원시적인 사람으로서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스테반의 영혼에 성령 충만함이 임하자 지혜로 충만하게 되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 속에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충만하다는 표현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테반의 말씀에 대한 정확한 이해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말씀이 뭘 이야기하는지 알았습니다. 또한 성령 충만하여서 어떤 질문이나 어떤 공격이나 어떤 철학적 지식에도 지지 않는 완벽한 논리력을 구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철학한 사람들이 얼마나 논리력이 대단한지 모릅니다. 저도 철학을 꽤나 공부했지만 철학은 굉장한 논리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철학자하고 말싸우면서 이긴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철학 특별히 철학과 교수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항상 쳐요. 논리적으로
그걸 뒤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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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이 자유인 유대인들은요 기본적으로 철학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말씀도 알았어요. 굉장한 논리를 가지고 이 스데반을 공격하는 겁니다. 스데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유인에 속한 유대인의 지식과 철학으로서는 이 스데반을 넘어뜨리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아무리 철학을 많이 하고 지식이 많을지라도 그들의 이성은 이그러진 겁니다. 어그러진 겁니다. 완벽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성령 충만을 받자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지혜가 완벽하게 회복된 적이 있습니다. 오다고 말하니 저와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도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서 지혜와 지식이 또 완벽하게 또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아는 거예요. 말씀을 듣다 보면 야 이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하고 바로바로 아는 거예요. 그리고 행할 수 있는 겁니다. 제 나라의 황봉이 고죽을 토벌할 때의 일입니다. 봄에 출정하여 겨울이 되어서 귀향하게 된 용구로 이 주위 풍경이 아주 이렇게 생소하게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봄에 출정해서 이제 봄의 모습을 보다가 이제 이게 거의 이제 겨울이 되니까 낙엽이 다 떨어지잖아요. 여러분들이 운전할 때요 초보자하고 경험 이제 운전을 잘하는 베테랑하고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초보자는 이제 운전할 때 가는 길하고 오는 길하고 다르게 보여요. 갈 때는 이 길이 분명히 맞아요. 올 때는 어, 나 처음 오는 길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초보자야. 첫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옛날에 이제 이렇게 갈 때 보니까 풍경이요. 아직 알겠어. 나 다음에 올 때 내가 이 길 찾아오겠어. 다음에 봤더니 헤매고 있어요. 이게 처음 길은 분명히 지나갔던 길인데 처음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자연 환경이 바뀌면 얼마나 이게 생소합니까? 우리 데룰리오 옛날에 제가 한번 지나간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나중에 왔을 때 길이 바뀌었나 근데 왔는데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근데 요즘에 이 우리 데룰리 이쪽이 또 가신 이쪽이 얼마나 이렇게 막 바뀌는지 모릅니다. 그죠? 여름에는 풍요롭다가 또 겨울에 가을에는 또 물들었다가 또 이 요즘에도 또 이남도시 딱 갔더니 낙엽이 벌써 떨어졌어요. 세상에 낙엽이 아직 뭐 이렇게 빨갛게 물들어야 되는데 떨어진 것도 있고 그러면서 생소해지는 거죠. 근데 아무튼 이 지나라의 황공이 이 겨울에 대해서 이렇게 오는데 길을 잃어버렸어요. 어디로 갈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어디로 가야 되나 분명히 알았는데 그 길이 그 길인데 그런데 이 황공에게는 아주 지혜로운 관중과 석봉이라는 사람이 신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중이 이 황공에게 길을 우리가 잃었기 때문에 늙은 말을 풀어 놓으십시오. 늙은 말을 풀어 놓으면 그 늙은 말은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 길을 찾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뒤따라가면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늙은 말을 풀었더니 진짜 그 말에 따라갔더니 길을 찾은 거예요. 아, 얼마나 이 지혜로운 겁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한참 가다가 이제 이 군사들에게 마실 물을 줘야 되는데 물을 못 찾는 거예요. 물을 아무리 찾아봐도 물이 없어요. 겨울이니까 여름이야 물이 확 쏟아지겠지만 그래서 이제 고민하고 있는데 숙봉이 그때 이런 이야기합니다. 숙봉이라는 신하가 황봉에게 개미는 겨울에 산의 남쪽에 여름에 산의 북쪽에 서식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개미를 찾는 거죠. 산기슭 남쪽으로 그리고 그 개미의 집 안에 여덟 자를 파면 거기서는 반드시 물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혹시 아세요? 저는 이건 기록으로 보는 거니까 개미의 집에 여덟 자를 파고 내려가면 그 안에 반드시 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기슭 남쪽으로 그 돌아가서 한번 개미집을 찾아보는 게 낫겠습니다. 그래서 개미집을 찾아가지고 8자를 풀었더니 진짜 물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물을 마셨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지혜가 중요할 줄 믿습니다. 오다기는 이 시간에 지혜의 영이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무엇을 행할지 어디로 갈지 어느 곳에서 마신 물을 마실지 어디로 가야 내가 삶을 살아갈지 그런 지혜 역사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지혜가 너무 중요한데 여러분 지혜 있는 사람은 여러분 죽을 사람도 살리는 것이고
지혜가 없는 사람은 아무리 풍요로운 삶을 살아도 그 안에서 궁핍함에 대해서 굶어 죽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지혜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지혜의 말씀을 배워야 하고 또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삼을 줄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지혜를 얻는 유일한 방법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 따라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심령에 성령 충만함이 임하여서 하늘의 지혜로운 은총이 그대로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이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임하면 거짓 세계가 드러나게 되고 거짓된 것들과의 충돌이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11절 말씀 보니까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 사람은 진리를 알아야 할까요? 진리는 참됨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따라합니다. 진리는, 진리는 참된 것입니다. 참된 여러분 참된 것이 아닌 것은 가짜라는 뜻입니다. 진리만이 참된 건데 진리가 아닌 것은 다 가짜라는 거예요. 참된 것이 일어날 때 가짜는 허상으로 판명이 됩니다. 인생에 참된 것이 가득한 사람의 삶은 참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삶에 거짓된 것으로 가득한 사람은 거짓되고 허망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가짜를 잘 만드는 민족이 어느 민족인 줄 아십니까? 물론 이제 그러진 않겠지만 중국이랍니다. 짝퉁하고 혹시 짝퉁? 짝퉁 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진품을요 똑같이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간단하게 보면 가짜예요. 가짜. 그리고 계란도 짝퉁으로 만듭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가지고 딱 했는데 이게 계란이 아니야. 계란이 아니야. 먹을 수가 없는 거. 모래로 막 음식을 만드는 거. 그런 것이 이제 짝퉁인데 여러분 진짜가 오면 가짜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이 스테반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자 거짓된 것들이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진짜 말씀에 대해서 증거하자 거짓된 말씀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깜짝 놀라고 그리고 이 거짓된 것들이 참된 역사를 바라보면서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역사적으로 지금 왜 이들이 구약성경이 거짓됐냐 구약성경 말씀이 거짓된 말이 아닙니다. 지금 이제 이 해석된 판이요 바벨론 시대를 지나면서 이게 잘못된 번역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구약성경을 잘못된 번역을 가진 게 아니라 해석된 잘못된 틀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탈무드라는 것이죠. 탈무드가 성경을 잘못 보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 잘못 탈무드 조직이 두 가지가 있는데 진짜는 좀 어렵고 딱딱해요. 그러니까 진짜로 오리지널로 성경 말씀을 해석한 것은 어렵고 딱딱하다 보니까 그거를 자꾸 안 보게 되고 좀 쉽게 말하면 조금 이게 거짓말로 만들어낸 이제 막 허풍으로 만들어낸 해석이 있거든요. 그게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이해하기 쉬우면 그걸 자꾸 섭취하다 보니까 랍비들이요 성경 말씀을 잘못된 역사관으로 해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왔을 때는 예수를 못 알아볼 정도의 그런 잘못된 해석을 성경 공부를 잘못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해석을 잘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사상이 뭐냐면 거짓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오셨잖아요. 참된 거 오셨잖아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고 스데반이 참된 것을 말하자 거짓된 것들이 드러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내가 배웠던 게 잘못된 것이네 분노하는 겁니다.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된 역사는 그들 앞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러자 거짓된 것들이 분노하면서 자신들의 모습이 가짜라는 것을 드러난 것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고등학생 몇 사람, 몇 아이들이 주일날 이제 야외를 신나게 놀러 갔답니다. 우리나라 이야기하는 게 미국 이야기하는데 다음날 아침에 되자 그들은 학교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너무 신나게 놀았기 때문에 주일날 열심히 놀면 다음날 뭘 하기 싫잖아요. 그죠? 우리는 내면이니까 모르지만 아무튼 뭐 세상 사람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학교에 가긴 가야 되는데 그 반나절을 좀 오전에 쉬고 싶어요. 이 학생들이 보니까 그래가지고
서로 이제 모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제 멀리 좀 야유를 나갔었는데 학교 가려고 자동차를 끌고 오다 보니까 갑자기 자동차가 펑크가 났다. 자동차가 펑크가 나서 그걸 고치려다 보니까 연장이 없어서 어려움을 당기고 늦게 늦게 와가지고 겨우겨우 늦게 도착해가지고 이제 오전에 수업을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짓말을 하기로 하고 오후에 이제 학교 가기로 이제 모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자기들이 이렇게 짜맞춘 이야기를 이제 아르바이트를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아, 선생님 우리가 막 열심히 이 머리 갔는데 이게 오다 보니까 자동차가 펑크가 나가지고 이 자동차가 주저앉았죠. 연장은 없죠. 그걸 겨우 찾아가지고 지금 도움 얻어가지고 왔는데 오전이 지나서 이제 왔습니다. 했더니 선생님이 빙그레 웃는 거예요. 웃으면서 세 명의 친구들 A4용 종이를 하나씩 주는 겁니다. 그리고 따로 앉게 하는 겁니다. 따로. 그래서 언제 어디서 펑크가 났고 펑크 난 부위가 어디고 누구에게 도움을 얻었는지 그거를 갑자기 쓰라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거짓말이 이제 드러나는 거죠. 치밀함이 거기까지 가지 못하는 거예요. 펑크의 어느 부분이 펑크 났다 이걸 어떻게 갑자기 쓰겠어요? 어느 쪽이 펑크 났다 어떻게 쓰겠어요? 자동차 타보지도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짓말에 들통났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거짓은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이 거짓된 사상이 드러남을 심히 불편해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구원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우리 자신에게도 이 같은 거짓된 위선이 숨겨져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를 우리 영성신학이나 심리학에서 뭐라고 하냐면 거짓된 자라고 합니다. 따라합니다. 거짓된 자. 거짓된 자. 오라는 공부하는 사람이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거짓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으로 옛사람, 변화되지 않는 내 사람이 있어서 끊임없이 끊임없이 나를 사망의 길로 사망의 길로 거짓된 길로 거짓된 길로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요 우리 안에 이 거짓된 자가 확실하게 드러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이 거짓된 자는 분명히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싸움은 뭡니까? 참된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거짓된 수성이 자꾸 나를 잡아당기는 거예요.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충성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충성의 것을 내가 취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싸움이요. 우리 싸움에서 우리의 내적인 싸움에서 치열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거짓된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 분노하고 화를 내고 신경질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요, 우리 자신의 거짓된 모습이 드러나면 그 옛사람, 즉 거짓된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못 박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 못 박아 죽어야 합니다. 내가 내 거짓된 것이 죽으면 뭐만 남을까요? 여러분 참된 것이 남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옛사람 잘못된 것이 죽어버리고 참된 것으로 변화되어지는 것. 원하겠는 여러분에게 이 구원의 은총이 임하기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보니까 거짓된 세계가 성령에 의해서 제거되면 우리는 천사와 같은 얼굴을 소유하게 됩니다. 참된 자아의 회복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인생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보니까 홍해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테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스테반이 성령 충만하여서 거짓된 것들이 제거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담대하였고 또 진리의 지혜를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스테반은 확신했습니다. 자신에게 진리가 있음을 증거했습니다. 그 진리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따라합니다. 진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산도 변하고 바위도 변하고 이 교회도 변하고 모든 것이 변해도 예수님은 변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겁니다. 스테반이 자신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는 것을 체험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의 한 가지 마지막 소원이 있어야 한다면 그
그것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마지막 소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천사의 얼굴과 같이 변형된 우리의 영광의 모습일지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천사와 같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작은 예수로 변형되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거듭나게 됩니다. 거듭남은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서 흔적조차 찾을 수 없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 역사를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구원은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자라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 편에서는 구원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편에서는 아직 구원이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편에서는 아직 가야 할 길이 조금 더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성령의 은총 가운데서 자라나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얼굴이 처음부터 천사로 같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자마자 우리 성령께는 천사로 변한 줄 믿습니다. 다른 교회 보니까 예수 처음 믿으면 아직 울그락불그락이 반이 있어요. 우리의 하늘하늘의 교회니까 오자마자 천사가 변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다른 교회 보니까 홍성이 나죠. 소울이 나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보니까 처음에 예수 믿으면요 세상에 물이 안 빠져가지고 그대로 그냥 가득 차 있어요. 처음부터 천사의 얼굴이 되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 와가지고 세상 스쳐가지고 막 부딪힙니다. 화내고 풍내고 이게 그런데 세월이 가면 갈수록 어떡합니까? 우리 안에서 서서히 빠져나갈 줄 믿습니다. 일자가 자꾸 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태어난 뒤부터 우리가 성화되어간 것입니다. 성화는 자라나는 것입니다. 자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신실해질수록 여러분의 얼굴이 천사로 변할 줄 믿습니다. 스데반은 지금 천사의 얼굴과 같이 아름답고 평온하며 고요하며 어떤 핍박과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은총을 누리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원하고 바라기는 여러분의 믿음이 이 같은 성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믿음은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합니다. 믿음은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성장해서 구원이 완성되는 그 순간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얼굴이 천사 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성령 충만한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역사는 어떤 면에서 우리가 육체의 밥을 먹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어제 밥 먹었다고 해서 질려서 밥 안 드신 분 손들어 보십시오. 밥은요 먹어도 먹어도 계속 먹어야 돼요. 안 먹으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밥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장하지 않습니다. 요즘에 이 초등학생들이요 여러분 초등학생들은 등치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많이 먹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많이 먹으면 어떻게 위로가 뻗잖아요. 자꾸 커야 되는데 요즘에 문제가 뭐냐면 다이어트 한다고 요즘에. 야, 어린애들이 다이어트 한다고. 애들이 밥을 안 먹어요. 얼굴에 마른 거짐이 펴요. 마른 거짐은 뭔지 아시죠? 마른 거짐 펴요. 그래서, 너 왜 그러냐 하면, 아, 다이어트 하느라고 요 마른 거다 있고. 많이 먹어야 돼요. 제가 어렸을 때 보니까, 저거 보니까 옆으로 걷다가 위로 크더라고요. 꼭 걷다 이렇게 오는데, 이게 없으면 위로 커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기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그, 농사 짓는 분 잘 아시겠지만, 밥심으로 일한다고 하죠. 밥심으로 일하는 겁니다. 밥 안 먹으면 어떻게 일하고. 밥을 많이 먹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밥을 먹지 않으면 잘하지 않습니다. 영혼이 든든하지 않으면 삶의 의미가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허한 거예요. 근데 영원히 밥을 먹으면 아침에 일어나도 만족할 줄 믿습니다. 든든하게 있는 거예요. 그걸 뭐라 하냐면 영혼의 힘이라고 합니다. 영혼의 양식을 많이 먹으면 영혼의 힘이 공급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안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사모하고 그러기 위해서 예배를 사모하고 그러기 위해서 끊임없이 쉬지 않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혼의 힘이 공급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혼의 힘은요 실제로 여러분에게 주어집니다. 채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역사에 참여하고 사모하면 여러분의 영혼의 그릇이 커질 줄 믿습니다. 정결한 곳에 하나님의 영혼의 양식이 아시고 욕심 내려올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스데반의 지혜와 성령으로 복음을 증거한 사건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거짓된 세력이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의 거짓됨이 드러남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리고 고소하여서 스데반을 죽이려고 달려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은 평온하였고 고요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은혜를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 역사를 보여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스데반은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완전에 다다른 형상의 회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셨고 더욱 충만한 진리와 성령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천사의 얼굴과 같다는 표현은 거짓된 세계에서 이미 나와서 영적 자유를 누린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여러분의 영혼에 영적 자유가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진리가 임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만을 주님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